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과거 경제의 속살 중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칼 마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주의 선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새로 구성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이해찬 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MBC 경력기자 채용에 필요했던 새누리당의 추천서 그리고 한국경제에 놀라운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100%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찾아 유명 백화점 혹은 친구 엄마 집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또 소꿉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직접 재배하고 직접 짜낸 완벽한 100% 참들방의 참기름과 들기름 판매를 전격 결정하시었다. 참들방의 원적외선 로스팅 참기름과 들기름은 지리산의 햇살과 바람이 키운 깨를 저온에서 볶아 겉표면이 타는 일 없이 맛과 영양소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유럽형 콜드 프레싱 기법으로 기름을 짜내서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하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이 참기름을 쓴 비빔밥을 다섯 그릇이나 비우고 마시었다. 진실하게 담아낸 기름, 참들방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스타 강사 최진기 씨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방송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인터넷 강의 업계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진위가 가려져야 하겠지요. 다만 최진기 강사 말에서도 확인되는 점은 댓글 공작이 있었다입니다. 인터넷 댓글만이 아니죠. 여론 공작의 역사는 깁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꼽으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의식 있던 대학생 지식인 그리고 호남에 뿌리를 둔 시민들 말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당시 신문방송에서조차 김대중을 아예 반란범으로 낙인 박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상대의 진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악인으로 매도하는 순간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는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김대중을 미워해서, 아니 두려워해서 그에게 종북딱지를 붙이며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지요. 그런데 이건 몰랐을 거예요. 반작용의 원리가 작동돼 김대중은 끝내 신화적 존재로 부각됐다는 점 말입니다. 훗날 김대중은 대통령이 됐고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 반란범으로 낙인박혔고 제자는 도망갔으며 어리석은 민중은 힘없는 그에게 침뱉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나쁜 후예들에 의해 왜곡되고 오도됐지만 2000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누구를 띄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론 공작이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지금도 온전하는 공작 세력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펌프질이 상대방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상관없습니까?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 그쪽 말고요. 당신에게 돈을 주는 코어 말입니다. 사실 이 사정까지 헤아리는 스마트한 코어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은 자기가 광주에 끌려가 재판받을 처지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두환에게 저항했던 사람들, 그들을 그냥 놔뒀다면 그들이 훗날 집권해서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리석은 전두환은 지금도 돈들이여 한 사람을 매도하기에 바쁜 이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작전 세력입니다. 오늘도 그들은 준동하며 누군가를 죽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김용민 브리핑이 새롭게 단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군뱅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1833-6654.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간장. 대란 등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GDP 성장률 자체는 내수와 무관하다. 즉 GDP는 반도체 같은 게 수출이 많이 되면서 늘지만 그게 내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의 책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사령탑에서 나오는 약간의 시그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있는 건 사실인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럼 이게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좀 파악될 수는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지금 보면 장하성, 김동연 두 분에 대해서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흔들고 싶어서 예. 지금 신인한 사람들이 막 불질을 이제 해대는 예. 것에 불과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서별관 회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재부 장관, 뭐 한국은행 총재, 뭐 금융위원장, 뭐 이렇게 가지고 정책실장 모여서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폐지됐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뭘 정했으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내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일부분 그분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소득주도 성장 이슈랑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예산에서 추계부터가 잘못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돈이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 갖다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지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체류되어 있는 법안이랑 그다음에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뭐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독자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예. 게. 예. 그러니까는 균형이 안 맞는 게 된 거예요. 네. 전체적인 균형이. 예산에서 균형이 틀려버렸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머지 정책은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버린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그 최저임금이 제가 보기엔 또 좀 약간 너무 나갔고 네. 그러니까 이게 끼우뚱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 문제를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만약에 이 두 분 중에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김동연 예. 씨죠. 예. 장하성 씨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결과적으로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네, 이제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국이 나서서 하라. 이런 미국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했던 4차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 리스트를 받아내려 했지만 북측에서 쉽게 제공할 것 같지 않으니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게 정세현 전 장관의 평가인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비핵화 리스트를 받아내고 싶었는데 4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 측에서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좀 북한의 조바심도 자극을 하고 동시에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을 중국 측에서 예. 느슨해진 것을 막는 효과도 거두고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의 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도록 예.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예. 책임이 문 대통령한테 넘어왔어요. 예. 왜냐하면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좀 제출하라는 얘기를 폼페이오가 하는 것보다 예. 한국이 나서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또 갑자기 튄 셈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래도 비핵화 리스트라든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이 중재 역할이 다시 좀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나는 지금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그 평양 정상회담, 예. 남북 정상회담을 일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찬 대표 당선자하고 통화도 했다고 돼요. 예. 축하 통화. 예. 어저께입니까? 어저께입니까? 어저께구나. 예. 예. 그러면서 여야가 같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보면 예. 9월 중순 정상회담은 일정대로 원래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 기회에 폼페이오가 평양 가서 구구절 전에 가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문 대통령이 수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비핵화 리스트 빨리 좀 준비해라. 그래야 네. 그걸 가지고
종전선언을 빨리 해주라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정보는 없고. 예. 그러면 이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조만간 재추진된 가능성 같은 건 없으리라고 보시나요? 뒤로 미룰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 구구절래 시진핑이 이제 갈 거고 예.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그 다음 주쯤 가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풀리면은 본편은 뭐 다시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예. 또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충 그 초동 단계에서 북한의 생각을 좀 바꿔놨으니까 예. 당신이 가서 매듭을 줘라 하는 식으로 역할을 줄 수도 있고 예. 아무래도 미국을 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끌고 들어가고 미국한테 자꾸 그 공을 돌리는 것이 비핵화의 속도를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ISD 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공격할 구실이 됐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해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법무부 답변서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건 삼성이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을 위한 논리에 치중돼 ISD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뇌부도 답변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 내부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면 네. 그 법무부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 책임자, 법무부 담당자가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일요일자로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어떤 해명이 올라오는 경우가 드문데 일요일자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에 따르면은 그 담당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4월 9일 임명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했던 태평양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추가 취재된 거 있습니까? 이 담당자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설명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합법적으로 잘 채용했다. 그렇죠. 뭐 불법적으로 채용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채용됐을 때부터 특혜 시비가 조금 있었어요. 이 과장님이 보통 법무부 그 과장은 그 기수의 가장 엘리트, 가장 선두 주자들이 법무부 과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법무부 다른 과장에 비해서 다섯 내지 세 기수 정도 낮은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공구하고 해양대를 이렇게 나와서 로펌에서 해상과 보험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출신 학교와 경력을 살펴봐도 국제법 관련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것이 아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법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당시 그 법무법인 태평양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에 100명 넘는 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국제법무 관련돼서는 인력이 모자랐어요. 특별히 정유라 말 관련해서 국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충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로펌에서 용병을 구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삼성 관련 일을 태평양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검에서 처음부터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있었군요. 근데 예? 이제 특검이 그래서 태평양 쪽에서 안 그래도 이정 부회장 변화하던 태평양 쪽에서 사람이 하필이면 그 답변서 작성하는데 담당자로 간다는 게 걱정스럽다. 이래서 이제 법무부하고 그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상의하자고 했는데 법무부가 그러자고 해놓고 특검에는 안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됐습니까? 지난 화요일 방송 이후에. 법무부하고 특검에서 그런 그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하고도 법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상의 없이 먼저 이렇게 답변서가 나가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수뇌부나 뭐 다른 데서 조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특검팀에 법무부에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 굉장히 조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아, 법무부에서 특검 쪽에다가 어떤 형식으로든 뭐 사과를 하긴 했다는 거죠? 네네네. 해서 그 계속 해명하고는 했는데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특검 쪽의 반응이 있습니까? 방송 이후에? 특검 쪽에서는 일단 이 방송 이후에 이 문제가 수면에 올라와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그 생각이 있고요. 금요일 재판이 다행스럽게 잘 돼서 한 고비를 넘긴 측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우려하는 시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조금 순진하게 아니면 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수뇌부가 파악을 못했으면 청와대도 이게 몰랐을 것 같은데. 청와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설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삼성 측면에서 아예 삼성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해버렸으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응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삼성은 뭐 당황했다고 말하기는 보다는 참담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금요일날 재판 2심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0%가 넘었습니다. 사실 삼성 90%까지는 모르죠. 어쨌든 높아졌다. 예. 네,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삼성이 아니면 99%인데 삼성이니까 90%라고 얘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판결해놨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뒤집어질 수 없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서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뇌물액수가 50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여러 가지 그 정영식 판사의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답변서 이후에도 그 박근혜 2심 재판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제대로 치르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 재판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계획이 좀 틀어져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희들 방송 이후에 법무부하고 삼성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에 법무부 답변서 의혹 진상을 위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까 봐 특별히 노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경제의 속살, 이번 주부터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석 달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은 개편전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에 이완배 기자의 과거 경제의 속살 중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2월 1일 방송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에코부머라는 경제학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코부머라는 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같아요.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장관들을 상당히 강하게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 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의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전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에코부머 혹은 에코붐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회의 주제 에코붐 세대 일자리 대책 주문,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28일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차관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도 에코붐 세대를 언급했습니다. 예.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일단 에코붐 세대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코붐 혹은 에코부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에코라는 말은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야호 야호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예. 그 뒤에 붐이라고 붙은 말은 그야말로 붐이 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이나 인구학에서는 붐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베이비 부머 뭐 이렇게 불리는 세대가 있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한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미국에서는 부르죠. 에코붐 세대는 아까 메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의 메아리냐면 바로 이 베이비 부머들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죠. 베이비 부모가 끝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딱 이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을 에코 부모라고 따로 특정 지어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이 에코 부모들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태어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시기가 조금 다르죠. 우리도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2차 세계대전보다 늦게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도 미국보다 좀 늦습니다. 보통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봅니다. 속칭 58년 개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여기 베이비 부머에 포함이 되죠.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14%가량이나 차지를 합니다. 한국의 에코붐 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은 1979년에서 한 93년 사이쯤에 태어나신 분들. 요즘 나이로는
한 25살에서 39살까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수적으로도 1000만 명이 넘고요. 전체 인구의 20%가량이나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에코부머들의 마지막 끝물, 그러니까 1990년에서 대충 93년생, 25세에서 한 29세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언급,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한 이 에코붐 세대가 요기를 뜻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저는 이 에코붐 세대가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티가 나죠. 감당해야 될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심하는 측면을 보면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지저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런 생각에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을 했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오랫동안 우려를 했어요. 특히 인구 절벽에서 걱정하는 바는 인구가 줄면 노동을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에코붐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난히 인구가 많은 세대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는 겁니다.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면서 난리를 쳤는데 정작 늘어난 인구 세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취직자리를 제공을 못 받아서 지금 난리인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인구가 정말 줄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늘어야 되겠는가. 에코붐 세대 정도도 감당을 못할 사회인데 왜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중요한 속임수,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절벽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경제학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을 했지 한 번도 줄어든다고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언제나 자본주의가 원하는 만큼 오히려 지나치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추세이기도 한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밝힌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식량이 늘어나면 생물 개체 수도 증가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죠. 먹을 게 증가하니까 개체 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사회에 비해서 비약적인 생산성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라서 사람 숫자도 늘어난 겁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였지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생산성도 높아지죠. 이 기간 동안 자본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혁신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시대도 열리고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기기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가 풍족해지고 먹을 게 늘어나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생물학적 법칙에 맞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믿었고요. 먹을 게 늘어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개체 수가 증가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달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본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사람은요. 작년 말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전후 일본 경제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어떤 경제 지표도 인구 증가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진다. 뭐 주류 경제학자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는 다 뻥이라는 거죠.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구 증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래야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노동력을 더 싼 가격에 착취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 던져주면 노동자들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경쟁하고요. 그래서 자본에 더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어수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미리 말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먹을 게 많아졌을 때 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세상이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에코붐 세대 이후에 인구가 왜 줄었느냐.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생산성도 높아졌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먹을 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이건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로 보는 GDP가 좋아져도요.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와, 이 상황에서 번식을 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의 본질은 먹을 게 줄어들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백날 인구 절벽이 어떻고 출산 장려가 어떻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본능에 따라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공급하면 인구는 다시 늘어나요. 최소한 지금처럼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지금 같은 구조적인 상황을 유지를 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은요. 인구가 늘어나도 그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상태라면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GDP 숫자는 좋아지겠죠. 노동자가 남아 넘쳐서 싼 가격에 노동력을 팔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누가요? 내 자식들이 GDP 숫자 높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도 감당을 못하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가 지금의 이 에코부모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에코부모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청년단체에서 강연 요청 같은 게 오면 웬만하면 앞에 일정이 있어도 그 앞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청년들 강연은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 기성세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에코부모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배려가 중요하냐면 지금 에코부모들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대가 대략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세대인데 유년기가 너무 어려웠던 세대들입니다. IMF를 겪은 세대에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유년기부터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육부 이름이 교육이적자원부로 바뀌었을 때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을 하는데 인적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냥 밀가루 같은 자원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IMF 때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부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원을 길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첫 세대예요. 지금까지도 그 철학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받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교육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취직 대비 훈련시키는 거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교육 같은 겁니다. 아니, 뭔 놈의 취업교육을 3살 때부터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어 조기 교육을 3살 때부터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에코부모들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이 교육 방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이걸 첫 경험한 세대들이고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에코붐 세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자유주의 시각에 덮친 희생자들, 최초의 희생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자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이 10년 뒤에 사회에 주력이 될 텐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끔찍해질 겁니다. 연대, 협동 이런 가치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 책임이냐?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기성세대가요. 평생을 남을 짓밟아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그게 빚인 겁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면 저는 기성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력이 됐을 때 연대 협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나는 내 살 길만 찾겠어. 어?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남을 짓밟으라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을 해도 기성세대가 뭐라고 반발할 겁니까? 그렇게 잘하라고 우리가 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정부 예산을 써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이러면 야 포퓰리즘이다 세금 낭비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건 당연히 지금 기성세대가 나눠줘야 되는 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너희를 오랫동안 경쟁사회에 내몰아서 미안해. 너희를 자원 취급해서 미안해. 그런데 함께 연대의 복원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지금 너희들이 힘들면 이야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바꿔나가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왜 청춘입니까? 청춘 보고 아픈 게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에코붐 세대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잘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게 에코붐 세대를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내몰았던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게 바로 세대 간 연대 첫 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한국 기성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어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에코붐 세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 참 그 곱씹을 부분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류를 얼마나 쾌속도로 붕괴시켰는지. 아, 예, 정말 처참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네. 네. 이런 무분별한 자본의 흉계, 이걸 맥없이 그 받아들이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뭐 그냥 검증이나 문제 의식 없이 수용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연대의 마음을 붕괴시켰으니까요. 경쟁으로 내몰고요. 진짜 무서운 시대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과 경기 남부는 낮 동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밤사이 시간당 4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개강이 코앞입니다, 교수님. 저희 학교는 오늘 개강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8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야. 오늘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물에 들어온 고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게 되나요? 예. 자, 새학기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1948년에 함께 쓴 팸플릿 공산주의 선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나온 문건이네요. 예, 예. 뭐 분량이라고 해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자로 50페이지 남짓입니다. 얄팍한 팸플릿이죠. 이 책자 한 권이 그야말로 세계사를 발칵 뒤집어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지난주에 재판이 하나 있었죠. 입에도 올리기 싫은 고영준과 뭔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예. 2013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신 대통령 후보죠.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 대해서 김경진 판사는 악의적인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악의적인 모함이 아니다. 라고 했다죠. 선생님,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막걸리에 대해서 미안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재판석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재판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지독한 레드 컴플렉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인 토양은 열악한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진양 박사의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북맹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북한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공산주의 용도란 종북 좌빨, 뭐 빨갱이라는 말에서 얘기하듯이 딱지 붙이기죠. 그러니까 이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발 부탁하건대 이 얄팍한 책 공산주의 선언이라도 읽어보시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20여 년쯤 지났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BBC가 있지 않습니까? 예. BBC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1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3위가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한 과학자 있죠. 그리고 2위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1위가 누구겠습니까? 뭐 물으나만 한가요? 1위가 바로 칼 마크스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사상에 가장 혁신적인 기여를 한 사람으로 칼 마크스를 많은 사람들이 꼽았다는 거죠. 그만큼 근대사뿐만 아니고 인간 지성사에서 충격적인 영향을 몰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드 컴플렉스 상황에서 못 빠져나온 우리 현실에서 칼 마크스는 하나의 도깨비, 귀신 이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공산주의 얘기할 때 공산주의라는 딱지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실체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구소련이나 마오쩌둥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 공산주의, 사실 공산주의도 아니죠. 현실 사회주의 실험은 뭐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로 밝혀지고 있죠. 그건 마르크스 사상을 교조화하는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을 전적으로 전부인 것처럼 파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썼던 것인데 그 전모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이념의 바탕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갈 것인지에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란 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영어로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 커뮤니즘이라는 말 전에 커뮤니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커뮤니. 네, 커뮤니 하면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는 파리 커뮤니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공동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커뮤니 동사로 쓰이면은 친밀하게 이야기하다 또는 무엇 무엇과 교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mune with nature 이러면은 자연과 교감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커뮤니즘은 원래적 의미는 소수에 의해서 다수를 억압하지 않고 그 사회 공동의 구성원들이 함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대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게 공산주의의 원래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역사에서 많은 실패를 해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 선언에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정리하는데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연합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그 연합체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다 보면은 우리 역사를 다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 오랜 신화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사상가들은 아주 많습니다. 동서고구를 막론하고 그런 유토피아의 연장선상에서 공산주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좌표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얘기하면은 뭐 사적 소유 설패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이 책자만 정확하게 읽어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산주의 선언은 첫 마디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의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모리 사냥을 위해 동맹하였다.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족,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관들이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우리 역사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빨갱이라는 유령이 한국 역사를 휘어잡고 있었다. 사회주의라는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 빨갱이라는 유령이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몰이사냥을 위해 동맹하였다. 친일파와 분단 세력과 자본가와 결탁한 세력들이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가고 마르크스란 말만 들어가면은 일단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부탁하건대 꼭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보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주아지는 개인의 존엄성을 교환 가치로 해소해버렸으며 문서로 인증되고 정당하게 얻어진 수많은 자유를 단 하나의 인정사정 없는 상업자유로 바꿔놓았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종교적, 정치적 환상 때문에 은폐되어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무미건조한 착취로 바꿔놓았다. 부르주아지는 이제까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경외하며 바라보았던 모든 직업에서 그 신성한 후광을 벗겨버렸다. 부르주아지는 의사, 법률과 성직자, 시인, 학자 등을 자신들의 유급 임금 노동자로 바꿔놓았다. 부르주아지는 가족관계에 처져 있던 신금을 울리는 감상적인 장막을 찢어버리고 가족관계를 순전한 화폐관계로 돌려놓았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의사나 법률과 성직자, 뭐 시인이나 학자들이 자본가들의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는 것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정말 그 의사의 본연에 충실한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은 대부분들의 화폐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다 아는 바와 같고요. 성직자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김 PD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또 임금 노동자가 됐다는 것, 자본의 노예가 됐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얼마나 학자의 양심을 다 내팽개치고 자본의 노예가 됐는지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가족관계마저도 모두 화폐관계로 돌려놨다는 것. 이게 마르크스의 170년 전 진단이었습니다. 예. 이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사회를 냉정히 바라보면 냉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바라봐도 170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진단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선언에는 뭐 문장도 탁월하지만 핵심을 짚어내는 아주 아픈 통찰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런 구절 보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립적 성격을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모든 매력을 상실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조롭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손 동작만 요구하는 단순한 기계 부속품이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거의 자신의 유지와 자신의 종족 번식을 위해 그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으로 제한될 뿐이다. 이 부분은 채플린이 만든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립적 성격을 박탈당해버렸고요. 예. 그리고 노동의 매력들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지와 종족 번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는 자신이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자 얘기하면은 노동의 노동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예.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듯이 한 줌의 자본가들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입니다. 1대 99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이 자본가고 99는 노동자입니다. 그게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자본가들의 세뇌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마치 자본가인 양, 자본가 입장에서 사고를 펼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자기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 이게 마르크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밑줄 쫙 그어놓고 외워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활 과정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며 장려하는 수단일 뿐이다. 아,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축적된 노동, 쌓인 노동이죠. 이 노동을 노동자들의 생활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며 장려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본가들을 착취당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삶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훨씬 확장하면서 풍요롭게 장려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축적된 노동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책에는 그야말로 주옥 같은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족적 유대를 복원하고 공동의 삶, 꼬민의 삶들을 우리가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이 짤막한 소책자에서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선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도 하나의 슬로건으로 구호로만 읽을 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은 완성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다수들이 하나의 연대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삶을 상상하는 세계를 꿈꾸는 것. 이게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짤막한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을 조금 걷고 바라보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의 좌표점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작가 조선희가 쓴 세 여자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세 여자가 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세계의 중요한 사상가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자양분을 얻었다는 것도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 유령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고 이 사상이 인류사에서 갖는 의미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서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절절한 바람이고요. 이런 딱지 붙임으로써 악의적으로 모함함으로써 사상의 그 출구들을 봉쇄해버리는 전략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공산주의 선언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무니칸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불임 사건을 다룬 영화의 제목을 맞히는 거였는데 정답은 변호인이었습니다. 정답자 쿨러닝 쿨러닝님 술친구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정답자 재용 먼저 승태 먼저님 바디로직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소개할까요?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의 속살이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필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완배 기자님 부디 깊은 힐링하시고 다시 목소리 듣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조 반장님 네 남도 먹거리 꾸러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떠올렸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가 마지막이라니 조금 아쉽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라즈 카위님에게는 책을 보내드리고요. 낭만 낭성님께는 머문빌리지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낭만 낭성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책을 내신다니 기대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늘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1부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도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 올해도 비슷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병역 체제가 계속된다면 20년 후 한국군 병력은 20만 명을 조금 넘을 겁니다. 지금이 53만 명 정도니까 그 반도 안 되는 셈이지요. 그런 상황을 대비한 군 개혁안이 마련됐는지는 모르나 다른 분야를 보면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들이 차례로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관이 핵심 요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이 안 낳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먼 미래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또래 내에 경쟁 압력이 낮은 세대가 행복한 세대였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세대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놀랍지요? 인간 생태계. 많이 낳으면 경쟁 때문에 불행해질 것이라며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출산 시대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학이 없는 많음, 철학이 없는 다수. 네, 이것의 신화도 판판이 깨지는 중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